네, 제가 이제 그 집안에 좀 큰일이 있어서 좀 치르고 오는 동안 그 국제적으로도 좀 큰일이 있었죠. 이게 북미 회담이 열렸는데 성과가 없었죠, 이번 회담이. 좀 이번 회담이 좀 성과가 없었어가지고 사실 모르겠어. 그 저도 그 뉴스는 그때 봤었는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두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근데 그 약간 그좀 신경전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외교적인 상황으로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3.1절 기념식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사, 백돌 기념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시사적인 얘기가 연결이 되면서 연결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이들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북미 관계 사이에는 중재자로서 대한민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원래 남북 관계가 따로 있었고, 북미 관계가 따로 있었고, 한미 관계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좀 뭐가 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작년도 사실 느꼈잖아요. 작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회담이 그 원래는 이루어졌었죠. 작년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 할 때도 원래 한번 안될 뻔했어요. 안될 뻔했는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하고 그 주말에 갑작스럽게 만났죠. 그 언론에도 안 알리고 그냥 급번개를 했죠.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렇게 이제 급번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 급번개 덕분에 그때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북미 회담을 했어요. 했는데 결렬이 됐어. 결렬이 됐고 이 상황을 들은 문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다. 이 중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건가 좀 이제 문 대통령이 좀 리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일단은 김정은이 그새 정상 중에 제일 어릴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로필이 1953년생이고요. 그문 대통령이 1953년 1월 24일 생이고 아, 트럼프가 나이가 더 많네요. 1946년 6월 14일생이네. 뭐 그렇단 얘기고요. 하여간 뭐 거의 트럼프에게 김정은은 거의 아들뻘이고 이제 약간 문 대통령한테 트럼프는 약간 좀 약간 큰형님뻘이죠. 어떻게 보면 1943? 와, 그러면 일단은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실향민이고 그리고 뭐지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계대전 시기에 태어나 삼국전쟁을 겪은 뭐 그렇게 되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등판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이 이제 베트남 지금 주석도 만났잖아요. 베트남 이제 베트남하고 그 신성 방문 일정이 끝나고 일단은 그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아무래도 북한하고 또한번 대화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를 할것 같고 일단은 아마 문 대통령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하고 먼저 만나겠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고 가까운 나라 먼저 만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도 일단 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청와대 유선 통화를 했겠죠. 청와대 전화기로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들고 그 뭐냐 그 통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대통령 정상들끼리 통화 사이에는 그 통화를 듣고 있는 통역들이 있어요. 이 통역들이 진짜 역할이 중요해요. 외교적으로 이 통역들이 그 말을 전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그 커요. 아마 그 사이에는 통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응? 뭐냐 트럼프가 한국말을 할줄 알겠어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만약에 영어를 좀할줄 안다고 쳐도 그 영어로 완벽하게 그 외교적으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아 물론 강경화 장관 정도면 외국어가 될 수는 있어. 왜냐면 외교부 장관 정도 하려면 일단 외국어는 좀 어느 정도 능통을 해야 되니까. 외국어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외교관 하려면. 생각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대화하고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아니면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게 원래 안 열릴 뻔했는데 그걸 문 대통령이 어떻게 어떻게 중재를 해가지고 대화 좀 하자 해가지고 그 뭐냐 어떻게 했었죠? 그 회담을 했었죠. 해서 이번에는 일단은 대면을 할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은 문 대통령이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만나고 있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는 러시아 정상하고도 만났고 그랬고 일단은 문 대통령이 현재는 이제 미국과의 그 군사 동맹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외교 정상화 이런 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취임 이후 아마 북한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한 대통령은 지금 문 대통령이 처음일 거긴 해요. 북한하고 대화가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은.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남북 관계가 고무적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지금 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남부 그 교통 그 있는 그 작업 있죠? 지금 다 올스톱 됐대요. 일단은 그, 북미 관계가 좀 다시 정상화가 돼야 그게 다시 연결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고 일단은 신한반도 체제를 전환을 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를 쓴지 이제 딱 100년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 열리는데 그쵸? 새로운 100년은 시대가 바뀌어야지. 그동안 어떻게 보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갈등을 겪어왔어요. 갈등을 겪어왔고,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 엄청 박수 받았겠어. 친일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고, 후손들이 떳떳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 근데 이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일본이 글쎄요, 일본이 여기서 이제 어떤 체제로 나오게 될지, 뭐 그렇고요. 지금 북한 정상하고 베트남 정상이 55년 만에 만났죠. 월남전 이후. 거의 아마 월남전 이후 처음 만났을 거예요. 월남전 이후 거의 처음 만났고,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대로 손을 못 대던 그 시기에 있었던 북미회담 좀 성과가 없었던 건 솔직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역시 그두 외교장관이 또그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폼페이오 미국 외교장관 역시 북한하고의 대화 의지는 있다. 대화는 계속하겠다. 그쵸? 그래서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장관급 회담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뭐시냐? 두 정상들이 일단은 외교부 장관들의 활약도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그런 점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은 잘 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 귀국을 좀 일찍 한다네요. 자, 북한이 그러면 일부 해제를 주장한 다섯 건이 뭔지 좀 한번 볼까요? 2016년 3월에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3월에 2275 제재 결의안이 나왔는데, 민생 목적 외에 석탄, 철, 철광금, 희토류 수출이 금지가 됐고, 무기 금수, 제3국 은행 지점 개설 금지, 그리고 북한에서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가는 화물 검색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2016년에 또 5차 핵실험을 해서 2016년 11월에 민생 목적의 악용은 바뀌는 석탄 수출을 상한 설정, 북한의 공간 규모를 축소, 그리고 2017년 8월에 그때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었죠. 그래서 석탄, 철, 철광석, 납 등을 수출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 수출도 금지해요. 해산물도 수출 못하겠어, 먹는 것도. 북한하고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신규 노동자 송출 금지. 그리고 2017년 또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9월에는 유류 공급이 30%가 감축이 됐고,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죠. 그리고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외를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2000, 그해 겨울에 역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는 이유로 대북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공급 상한 설정을 해놓고, 또 발사 및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트리거.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명문화하고 수출 금지 품목이 계속 확대가 됐었다. 하여간 그런 제재가 점점 갈수록 세졌었어요. 근데 이
일단은 그런 철광석 수출 금지 이런 거를 일단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머리가 어지럽지? 자, 그렇고. 석유 공급 제한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게 현실. 그래서 대북 제재의 핵심을 통째로 해제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북한이 그렇게 일부 해제를 좀 주장했던 이 제재 다섯 건에 대해서 이걸 풀면 사실상 전면 해제가 되는 거였는데, 글쎄요. 일단은, 북한은, 좀 일부 제재만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 게 있고, 일단은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하고 실험의 연구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일단은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좀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게 심한 자극은 안 하고 있어요. 심한 자극을 안 하는 게 다음번에 대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의상의 태도일 수도 있어. 그래야 좀, 응? 서로 좀 매너는 지켜줘야 또 다음번에 또 만나죠. 뭐, 그래요. 뭐, 회담 한두 번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이번이 아직 두 번째야. 첫 회담 잘 됐다고 두 번째 회담 잘 됐는다는 보장 없고요. 또두 번째 회담 안 됐다고 세 번째 회담도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좀 이번에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뭐 회담한다고 매번 성과가 나오면 그게 뭐 사람 사는 거겠어? 항상 잘 되면, 응? 항상 잘 되면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어린이용 교육 드라마예요. 서로가 항상 잘 되면 그거 어린이용 교육 드라마지. 현실 속에서의 드라마도 아니에요. 요즘 현실 속에서 드라마에서 맨날 뭐잘 되는 거 봤어요? 요즘 뭐 막장 드라마 보면, 요즘 막장 드라마 보면 뭐 계속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걸 조율을 못 끝낸 거죠. 막장 드라마보단 낫잖아, 솔직히. 응? 서로, 그래, 싸우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일단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이번에 좀, 응? 좀 합의점을 못 찾은 거? 그래,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자.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뜻 있다. 응? 그렇게까진 나왔잖아요. 응? 서로 대화 계속할 의지 있다 그랬잖아. 폼페이오 장관도. 그러면요. 일단은 이번에 그 회담 성과가 없었다는 걸 갖다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 그 미국 외교장관이 폼페이오잖아. 하여간 그렇고, 일단은 서로 좀 어떤 점이 더좀 의견 차가 있는지 서로 좀 파악을 하고, 응? 뭐 장관급끼리 먼저 대화를 해보고, 응? 그래서 그런 이견 차가 뭐가 있는지 좀 서로 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러고 또, 응? 또 다음번에 만나서도요, 얘기가 막 너무 길어져가지고 합의 못볼 수도 있어요. 얘기가 엄청 길어지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서로 원하는 게, 서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따지다가 시간이 흐른 거야. 좀한 가지 한 가지씩 계속 좀 그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풀어야 될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고. 한동안 문 대통령이 또 바쁘겠어요. 네. 문 대통령이 또 바쁠 것 같고요. 좀, 뭐 앞으로 또, 일이 또 다음번에도 잘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번, 뭐, 북미 회담이 되든, 남북 회담이 되든, 한미 회담이 되든, 뭐, 뭔가가 또 나오겠죠, 다음번에. 일단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시 대화 이끌어내겠다고 했으니까. 경제를 생각을 안 한다고 왜 그러지? 우리나라가 이게 남북 관계가요. 경제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남북 관계가 곧 경제예요. 우리나라는요. 남북 관계 험악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안 해요. 경제를 왜 망친다고 생각하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뭐가 경제적으로 뭔가 뻗어갈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보이는 게 계속 그 지리적으로도 일단 북한이 막고 있고 그걸 뚫어내야 된다는 거지. 집착하는 게 아니지. 일단은 제일 가까운 나라부터 어떻게 풀어야 다른 나라들이 해결이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응? 지방 관리부터 해야지.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가 다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그 모든 우리가 뭐 응? 해외여행 좀 싸게 가고 싶어? 근데 북한 때문에 육로를 못 가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 봐. 응? 우리 백두산도 중국으로서 가잖아요. 그것도 편하게 못 다니는 거야, 아직도. 어쨌든 뭐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